하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카톡을 몇통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삼척에 또 파견가 있으면서 이제 발전소에 또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수백 통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보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보지만은 우리 하여금 그 쉼과 또 안식 이와 같은 부분들을 참 누리기가 쉽지 않는 특히 이와 같은 휴대폰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자주 휴대폰을 보게 되지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그 우리의 마음 상태가 확 각성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이것이 되게 몸에 좋지 않는 우리 영혼에 우리의 또 심령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카톡이라든지 또 SNS, 휴대폰을 통한 수많은 우리가 그런 그 영상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다면은 정해진 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오전에 한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참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바쁜 회사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은 이런 좀 TV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간에 매올 때마다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이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곳은 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도 하고 또 이제 자연을 찾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어보는 이와 같은 잠시의 기쁨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누리지만은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주님의 품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 속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결코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먼저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10장 11,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그 안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 편안히 쉰다 그런 의미거든요. 편안히 쉰다. 어떻게 하면 편안히 쉴수 있는가? TV를 보면서 쉬는 것 물론 그것도 쉬는 것이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가장 쉼의 좋은 그런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뭐 세상적인 말로는 멍 때린다 그러나요? 그렇게 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이제 휴식을 취한다. 또 휴식처. 우리 휴식처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휴식처인 하나님과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휴식이고 쉼인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달콤하신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쉬게 하는 영혼이 쉴때 우리 마음이 쉬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된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그 쉼이 우리 하여금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 안에 누리는 쉼이고 휴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시면은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그래서 또 모든 2장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시면은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시고 이제 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쉼과 안식, 하나님의 쉼은 어떤 쉼인가, 어떤 성격의 쉼인가? 뭐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본다면은
지으신 것 7일 동안 모든 만물들을 이제 만드시고 모든 하늘과 땅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모든 천사들까지 또 영의 세계까지 다 창조하시는데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음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좋은 것이 있을 때 만족하고 심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경치라든지 또 좋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보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좋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게 되죠. 그 기쁨이 우리를 심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는 가운데 이제 심을 누리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의 성격을 좀 이제 볼 수 있게 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2장 창세기 2장 2절에도 되고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4장 4절에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7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일을 마치고 쉬는 쉼. 이게 참 쉼이죠. 숙제가 남아 있는데 과제가 남아 있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남아 있는데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죠. 집에 와서 토, 일요일 날 쉬어도 쉼이 없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케이 사인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면 더 훨씬 더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던 일을 완전히 마치고 쉬는 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쉬셨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그 완성된 사역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역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완전한 사역의 마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쉼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쉼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쉼.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노선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전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자매님들 가정일 뭐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직장일의 거의 80% 수준에 가까운 힘든 노동의 일이고 우리 직장인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매번 사람은 줄이고 일은 더 많이 시키는 이와 같은 이제 환경 가운데 있고 우리 학생들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와 같은 중압감 가운데 이 쉼이 없다면은 참된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는 면역에 문제가 생기되지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되지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 안에서 쉼을 확보하는 이것은 사활을 걸고 우리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쉼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쉼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오게 되어지면 되게 바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쉬어야 되죠. 학생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 참여해야 되고 자매님들도 애찬해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이제 그 특히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7일째 쉬었는데 우리가 뭐 7월 15일 16일 원골 성천교회를 방문하겠지만은 주일은 좀 쉬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된 쉼을 누리는 주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모든 뭐 주일학교 학생회 또 성경 공부 예찬도 토요일 다 준비하고 예를 들면은 모든 뭐 형제 회의 자매 회의 각종 회의 청소 이런 것들은 좀 주중으로 다 미루고 주일날에는 오직 예배와 먹고 마시고 또 쉬고 또 교제하고 이런 좀 쉼이 좀 있는 그런 주일이면 어떨까 이런 또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주일만큼은 진정한 쉼과 교제, 먹고 마시고 또 오후에는 성들과 함께 뭐 탁구도 치고 놀러도 가고 함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성들과 함께 누리는 쉼 또 교제로 말미암는 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하여튼 15, 16일 또 다녀오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서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지혜롭게 모든 시간들도 배정 할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종류는 좀세 가지를 할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후에 누리신 하나님의 안식.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이제 죄가 없는 무죄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도 자유와 풍요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그 모든 창조물을 기뻐하는 가운데 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 뭐 더할 나위 없는 참 안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근심 걱정 없는, 염려 없는 이런 안식은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이시고,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상태죠.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 창조의 안식, 그 다음에 이 창조를 완성한 이후에 누리는 안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또 살면서 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일을 미루면은 쉼이 없죠.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일을 미루는 성격인데, 코앞에 닥쳐서 이렇게 호들갑 할 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미리미리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쉼을 누리는, 이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이 있고, 두 번째는 창조한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타락과 또 인간의 또 마귀로 말미암는 사망과 또 이와 같은 인간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 또 유지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이제 율법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이제 해 가시다가 마지막 날 끝날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는 구속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쉼다 이루었다죠. 요한복음 19장 말씀처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모든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또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구속의 사역을 처리하시고 완성한 이후에 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안식, 주님의 안식,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안식이고 주님의 안식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이 속죄 사역의 완성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완전한 죄사함의 구속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영원한 안식.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변해서 영원히 안식에 들어갈, 영원한 쉼 가운데 들어갈, 그게는 일도 없고 창조도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우리 신랑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아직 이 남은 이 안식, 이 어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누리는 안식이 또 필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와 같은 안식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와 같은 안식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3절에 읽은 이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신 완성하신 사역들, 구속 사역과 창조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온전한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와 같은 쉼과 안식, 그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누리는 안식, 그 다음에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것 같은 쉼과 안식.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데,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행했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안식도 누리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감독 되신 주님 안에서 선한 목자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또
또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안식을 우리는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안식과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근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능력과 또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주님의 구속의 구원의 그 완전한 구속 위에 완결된 구속 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고 죄로부터의 안식, 삶의 염려로부터의 안식, 여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또 쉼을 또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사역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 예수도는 유일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재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이 세상에 어떠한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셨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요소보다도 탁월하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림자보다도 탁월하신 그림자 실제이신 그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주님은 잠시 동안 천사를 창조하셨고 불일현정으로 천사를 다스렸지만은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33년 동안 천사보다 낮아졌습니다. 강등이죠. 강등. 과장에서 대리로, 부장에서 과장으로, 교장에서 일반 선생으로 이래 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자발적으로 낮아지죠.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생명을 그렇게 버리셨던 것이죠. 낮아지심.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낮아지셨고,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9절에 보게 되면은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주님께서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끝에 보게 되면 구절 끝에 죽음을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있을 수 없는 이제 영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죽음의 맛이 어떤 맛일까요? 죽을 맛이겠죠. 네, 죽을 맛보다 더 심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 했습니다. 창조자께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아뢰었던 이와 같은 주님의 고난, 이 고난 위에 우리는 안식을 얻었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은 창조자께서 또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보게 되면은 이와 우리 주님께서는 2장 구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이번 자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광과 존귀를 쓰셨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불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는 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을 설계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이 창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대장,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리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개척자고 구원을 설계하시고 구원의 대장인데 대장은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전쟁 때 대장은 먼 안전한 곳에서 전화로 명령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창시자께서, 구원의 개척자께서, 구원의 설계자께서, 전능자께서, 죽을 수 없는 영생이신 주님께서 구원을 설계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을 내보겠습니다. 한 장 내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점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었고 뭐가 허물이 있는 분이 아니었죠. 그 자체로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됐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되셔야만이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난과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슬픔과 이것을 맛보셨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유일한 구원자, 하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갖춰진 것이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구원의 대장으로서 설계만 하고, 누가 갈까? 천사를 보낼까? 보낸들 의미가 없죠. 사람들 중에 모세를 십자에 못 박게 한들,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모세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육체를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인간의 그 모든 질고를 경험하신 이와 같은 주님 때문에 아들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사람 되심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안식, 죄사함의 안식, 또 구원의 안식, 또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쁨의 안식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과 같은 혈과 육의 모양을 입으셨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상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육을 입으시고 죽으셔야만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죽음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는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도 자비할 수 있고 사람을 위해서도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인생을 물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생의 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온전한 시험을 받으시고 슬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가장 신실하게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자비하심과 신실한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13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히브리서 9장 요거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잘 듣는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이게 죄는 단수의 죄입니다. 신입니다. 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세상 끝날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28절에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여기의 죄는 이제 복수의 죄들입니다.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이기에서의 죄는 바로 단수의 신의 죄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주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속죄, 죄와 죄들과 또 죽음과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하셨죠. 사망을 폐하시고 마귀를 폐하시고 멸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죄들의 소리를 구원하신 이런 말을 한자성으로 사자성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일망타진. 우리 주님께서는 모조리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붉어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안식을 누르게 됩니다. 안식.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믿음과 순종과 안식은 이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같이 한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믿을 때에 안식을 누리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순종을 누리면 또 믿음이 오게 되어지고 또 믿게 되어지면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안식을 누림으로 그 안식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선순환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의 사역과 말씀의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잘못이 있다면 예리한 좌우의 날선 금으로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자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요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주요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불순종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진노가 바로 그들의 시체가 사막에 묻히는 광야의 뼈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깊이 주의를 기울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더 주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보합될 수 있는 나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한다. 고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시면 아멘. 이해하지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제가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아니면 또 말씀을 앞선 형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가운데 순종하면 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것이 더 복인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3장 18절 히브리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므로 순종치 못하는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믿음과 순종과 안식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또 부모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위하여라.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위하여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이 3장 4장에 3번 나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보다도 오늘인 오늘 투데이 말씀을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점심 때 저녁에나 집에 와서 말씀을 읽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죄의 유혹에 완고한 마음이 들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는 문제에 빠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견고한 터 위에 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안식을 잃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잘 이해 안 될 때는 성들에게 물어서 이해하도록 이와 같은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예.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필요하면 주석도 찾아보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우리를 온전한 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3장 7절에 금방 이제 읽었습니다만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퍅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서 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다시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은 6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믿는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의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정결례, 제사장들이 했던 정결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에 행했던, 제사장들이 행했던 이와 같은 예법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유대인들이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율법에 적용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되심도 불구하고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설계자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신, 구원의 리더신 그 전능자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구속을 완성하신 그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우리를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는 고역의 수많은 천천의 수양과 짐승이 죽는다 한들 어떻게 인간의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한 번의 그 죄사로 한 번의 양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지만 하물며 짐승의 피도 한 번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그 조급한 상태를 다시 회개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여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함께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복음은, 이 구원은 큰 구원이죠. 큰 구원. 아들이 죽는, 하나님이 죽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이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설계하셨고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복음을, 구원을 지원하셨던, 후원하셨던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우리 헌신과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봉사가 우리가 결핍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을 더하는 얘기는, 또 그런 말로 큰 구원을 더하는 얘기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과 안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위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시험을 받았습니다. 배고픔과 분노와 슬픔과 애통함과 그 모든 인간의 성전을 하셨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그런 분이셨죠. 시험을 받아 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가 어떤 쉼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 삶의 여러 문제를 당했을 때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죽음을 맛보셨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신실하게 우리의 시험 받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구한다면은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2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죠.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4장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죽지 않고 관리되어 있는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되겠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동조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그 동정은 우리에게 능히 이 악한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동정과 주님의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도리, 우리 믿음의 구원자고 창시자고 설계자이신, 실제로 그 창시자가 죽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죽으시던 그 사도이신, 그렇죠, 복음의 사도이죠, 개척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 죽기까지 충성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을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찾으라. 로세스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항상 또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안식에 안식을 완성하셨지만은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신 주님, 온전의 근원이신, 쉼의 근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애쓰는, 힘쓰는 그러함을 될 때 우리는 안식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고, 회복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순종하게 되는 이와 같은 복속에, 그러므로 순종과 안식과 믿음이 함께 오르셔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안식에서 안식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평강한 삶 속에서 평안과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